뿅! 보호막님, 제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한 회사로 10만원대로 가입한 게 나을까요? 아니면 찢어서 혼합설계로 5만원, 5만원, A사, B사 이렇게 혼합설계로 가입한 게 나을까요? 보호막님 도와주세요. 도와줘.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 보험왕은요, 혼합설계 혹은 단독설계 어떤 상품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 머리 아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리액션 강하다고요? 죄송합니다. 자, 저 보험왕이 간단 명료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 1, 2분만 투자해 주세요. 채널 고고정. 자, 일단요, 우리가 어린이 보험이든 성인 보험이든 통합 보험이든 암보험이든 실버 보험이든 여러 보험 상품이 있는데요. 일단은 한 상품으로 내가 암, 뇌심 혹은 수술비 통으로 한 회사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암보험은 A사, 뇌혈관, 심혈관인 B사, 뭐 후유장이나 수술비는 C사 이렇게 혼합설계로 가입한 게 나은지 일단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저 보호망은 일단은 상품을 추천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해야 되고 보장 한도나 보장 범위가 가장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단독 설계의 장점은 있어요. 일단은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한 상품으로 통합으로 암, 뇌, 심, 수술비 이 모든 걸 가입하면 한 상품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측면, 보험금 청구하는 측면에서는 편할 수가 있는데요. 단점이라고 하면 저 보호망이 30개 회사 취급하는 입장에서 한 회사에 완벽한 회사는 없어요. 일단은 암진단금이 저렴하면 뇌혈관, 허혈성은 비쌀 수가 있고요. B라는 회사가 뇌질환, 심장질환 보험료가 저렴하면 반대로 수술비 특약이 비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로 가입하면 일단은 완벽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뭐 암진단금은 A사, 2대 질병은 B사, 수술비는 C사, 후유장애는 D사 이렇게 혼합설계 적은 금액으로 가입하다 보면 장점은 있어요. 일단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 위주로 가입을 하면 되니까 암보험이 일단은 A사가 저렴하다, A사로 가입하면 돼요. 그리고 2대 질병 수술비가 B사나 C사가 저렴하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입하다 보면 한 회사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 측면에서 더 저렴하게 유리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하면요, 일단은 한 회사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은 A사, 그 다음에 수술비는 B사 이렇게 되면 A사, B사 각각 청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번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은 자동이체나 카드납으로 했을 때도 여러 회사로 중복해서 가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단독으로 한 회사로 통합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혼합설계나 단독설계의 장단점은 있는데요, 저 보호망은 좀 더 점수를 매기는 부분이 혼합설계로 가입을 하셔라. 물론 설계사 입장에서도 통 크게 단독으로 가입하는 게 관리나 아니면 보험 설계 가입하는 측면에서 더 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 보호망이 철학이 있는데요, 항상 설명해 드리잖아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저 보호망을 믿고 가입하신 많은 구독자, 시청자분들, 일단은 첫 번째도 보험료, 두 번째도 가성비, 세 번째도 일단은 보장 범위와 한도를 일단 높게 싸고 좋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30개 회사 꼼꼼히 비교해서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 범위는 넓고 보장 한도는 높게 가입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는 게 저 보호망의 임무와 책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에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요.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놀랬죠?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 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